자, 33번을 갔는데 그 고1의 내신 부교재 정보를 모은다 하는 거. 3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헷갈렸을 가능성이 좀 생기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놓치게 되는 게 neither can meet its goal 했는데 여기서 neither 아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목적을 이름으로써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이 좀 헷갈려버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우선 5에서부터 내려가보죠. What do advertising and man-making have in common? 무엇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Have something in common에서 something의 대상이 되는 것이 와서로 튀어나온 거니까. 광고와 지도 제작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이 글의 제목 그런다 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제목 이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광고와 지도 제작의 공통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가령 무관한 문장 그러면 공통점이 아닌 것이 나온다. 그런다면 또 안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글 흐름 방식이 되는 거고. Without doubt, 분명히 the best answer is the shared need to communicate in limited version of the truth. 의심할 바 없이 그 최고의 대답은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이 두 놈의 공통된 어떤 욕구이다 하는 겁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냐면은 limited version of the truth.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 하면은 communicate부터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는데. Limited version of the truth.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로 간다 치면 이 단어가 중요하죠. 한정된 어떤 진실의 어떤 한정된 버전이라는 게 원래 전체 버전은 요만큼이다 그러면 축약 버전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한정된 버전은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공유된 욕구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공통된이니까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공통된 거니까 공유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단어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광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광고는 must create an image. 광고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That's appealing.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어필이 돼야 되겠죠. 호소력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 man must present an image. That's clear. 지도는 여기서 이제 차이점 얘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도는 반드시 제시해야 되죠. 무엇을 제시하면은 이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분명한 이미지를, 지도가 그죠? 지도는 딱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겠어.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도냐? 옛날에, 보물지도, 원시인 지도 같아서 못 알아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But, 그렇지만은, neither can be. 여기서 neither란 얘기는 둘 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인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돼요. neither can be is goal. either나 neither가 나오면 단수로 받아요. 그래서 단수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 문법으로 간다 치면은, is가 돼야지 여기서 there가 되면 안 됩니다. there가 우에서는 여기서는 there로 나왔죠. 왜냐면 둘 다를 and로 묶었기 때문에 there가 났어요. 근데 neither나 either가 나오면은 is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근데 둘 다가 충족을 못 시킵니다. 뭐 함으로써 by 이름으로서는 이렇게 되죠. by 이름으로서는. 근데 여기서 이름으로서 근데 진짜 빠르고 국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제 하는 경우라면은 이놈을 여기에 해당하는 봐보세요. 리미티드 버전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 리미티드라는 의미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이거 자체가 빈칸입니다. 빈칸 내용이에요. 그래서 빈칸에서 핵심 단어는 이거다 하는 거.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이 이제 그 같이 가는 구조예요. 의미상은 여기 니드까지를 포함을 하자면은 뒤로 갑니다. As we'll cover What play down? Negative aspect of the company and service they advertise. 회사는 광고라는 것은 여기서도 어휘로 갑니다. 어휘로 가는데 광고라는 것은 숨겨야 하고요. 광고는 숨겨야 하고 play down에서 down이라는 얘기는 경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적인 것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게 좋은 점이었다 그런다면 이 부분의 의미가 틀려진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놈 이놈 여기까지 포함하고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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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는 어휘 문제가 가능해집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숨겨야 됩니다. 그죠? 그 회사나 서비스에 그대로 광고하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y can promote a favorable comparison. In this way,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in this way에서 이 부분 자체를, in this way에서 이 부분 자체가 문사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문사뿐만이 아니라 문사비 되거나 이게 순서로 가는 형태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을 거다 하는 것이죠. 뒤로 가봅니다. 문사비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삽을 할 때는 이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앞문장을 가지고 문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 They can promote.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이 they는 이놈이죠. 어디 있어? 이 they는 이 advertisement를 얘기합니다. 이 광고가 promote favorable comparison. 여기서 promote도 촉진시킨다 하는 거죠. 촉진시키는데 뭐를 촉진시켜요? favorable 한 것을 촉진시켜.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것을 그죠? 강조하지 않거나 중시 않거나 숨겨버리니까는 긍정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지나 이렇게 된다는 게 긍정적인 비교를. 뭐가 similar product와 similar product 그러니까 유사한 제품과의 그러니까 경쟁 상품으로 보면 되겠죠. 얘와의 긍정적 그러니까 우호적인 비교를 하게 한다는 지금 다 어휘는 지금 아무거나 거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differentiate 여기도 단어도 역시 생각했어요. 차별화한다 하는 거예요. differentiate the product from its competitor 당연히 경쟁자로부터 나온 상품과는 차별화시킨다 하는 거죠. likewise 유사하게 이 부분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놈하고 이놈을 연결어 문제로 내는 게 가능해요. 이거를 문사로 하고는 연결어 형태로 내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문사 자체는 이 부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요? 전체 순서 문제로까지 확장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연결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유사하게도 이 지도라는 것은 must remove details. 여기서도 이 부분 이제 단어로 간다 치면은 이게 되겠죠. remove details. 여기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remove details도 통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부사항을 뭐 한다? 여기서 가는 세부사항을 제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도는 어찌해야 된다고 있어요.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that would be confusing. 이 부분까지. 그럼 여기서는 지도만 놓고 본다 치면 이렇게 통으로 가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결국 뭐가 된다? 이게 빈칸이 된다. 여기서는 어휘가 쏟아져요. 그 빈칸은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이렇다 하는 거죠. 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도 빈칸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간다 치면 이게 유사성이잖아요. 이것의 유사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요약문 형태로도 가능하죠. 요약문 형태로. 그러니까 지도는 뭐야? 그 상품은 그러니까 광고는 무엇을 위해서 숨기고 그죠? 부정적인 측면을 숨겨서 이제 그 좋은 점을 강조하는 거고 지도는 애매함을 없애서 이 혼란을 막는 거고 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요약문 형태가 일단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어휘는 반드시 내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휘 문제로서 가치가 좋다 하는 것이에요. 빈칸도 역시 괜찮고요.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요. 원래는 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함으로써 그냥 하면은 reduc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정보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는 없다. 근데 정보의 양을 여기서 지금 감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소시킴으로써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telling or show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모든 것을 보여준다 치면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하고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줄이는 형태가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3번에서 listening to people's voice.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사람의 주장을 들음으로써, 남의 말을 듣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relying on visual image only. 단지 시각적 이미지에만 의존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냐, 청각적인 이미지냐, 이런 것 자체는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making itself available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다, 뭐 일부만이다, 이 얘기도 지금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뒤로 갑니다.